진관산에 가보겠는데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북한산 최초입니다. 우리가 지금 1.9km 남았습니다. 지금 100m를 온 겁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여러분. 먹어. 네, 반바지여가지고 엄청 어려운 곳을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맞아, 제일 어려운 곳이 아까 나 올라오는 줄 알았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자, 손 잡아. 아니, 조금 어려운 곳이다. 응. 어려운. 아, 이제 옆으로가 사라지고 올라가는 게 되면 이제 나한테 줘야 돼. 아직도 너무 좁은 길이야. 완전 좁은 길. 엄마 뚱뚱해서 그러겠지. 엄마 여기 지름길이야. 여기. 엄마 뚱뚱해서. 근데 엄마는 바보 뚱뚱해. 일단 당연히 뚱뚱해. 암벽도 나오나? 암벽이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산. 이건 최초의 산입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알았지? 나 그런데 아까 해봐. 옆으로 걸어가 봐. 옆으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옆으로 걸었어? 아, 지랑산은 그냥 무릎 떨어지려고 하면 모두 다 같이 손 잡아서 나 갖다 주는 거야. 아니, 절대 나 이제. 이제 아. 계단은 없는데. 어? 어? 계단 이런 데는 없어. 여기. 이런데 이게 위험해. 여기 이렇게 옆으로 걸어야 돼. 여기 미끄러져. 아빠가 어릴 때 다 해봤어. 여기가 미끄러져. 내려오면 이제 미끄러지는 거야. 이게 옆으로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응. 이제 앞으로 가도 돼? 응. 앞으로 가봐. 이제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오르막길은 조금 괜찮아. 근데 내리막길에는 신발이 미끄러진다니까. 아, 야, 이렇게 가다 못 가겠다, 오늘. 야, 이제. 해봐. 여기 쉬는데. 저만큼 올라갔어. 어? 정말 산에 갔어. 아빠가 그랬잖아. 이렇게 내리막에 무조건 옆으로 이렇게 가라. 니네. 나 옆으로 갔는데, 이게. 근데 니네 신발은 미끄러워서 그래. 아니, 나뭇잎을 못 봤어, 너무 커서. 그래. 그럼 나무네? 응? 나무는 아빠 신발은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 아빠도 아빠. 미끄럽지. 엄마도 미끄러워. 다 미끄러워. 미끄러워. 그래서 조심조심. 아. 이거 손잡아. 어디야? 이게? 엄마 잡아줄게. 아, 형아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 저기. 엄마 먼저 앞서. 아니야 아니야. 엄마 니네. 다 옥수수를 먹고 있어. 응, 자. 여기서 옥수수 먹자. 네. 아, 더 올라가서. 자. 깜짝 놀랐어. 동물인 줄 알았어. 어? 난 여기 절벽인 줄 알았네. 나 깜짝 놀랐어. 나 저기 난 여기밖에 없어. 봐봐. 벌 있어. 벌. 니네 아빠 말 잘 듣고 가야 돼. 이리 와. 야. 벌. 아니 여기 코스가 이게 못 가겠는데. 벌써 났어? 땀이 벌써 났어? 땀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나는 땀 나 안 나? 땀 나지. 그래. 땀 안 나. 나만 땀이 나지? 엄마도 나. 엄마 등에 땀이 또르르 흘러. 아,
아니거든. 난 한 가지 안 흘렀어. 아빠랑 나만 안 흘렀어. 조심해. 힘들지? 조심해. 모두 다 손잡아. 무릎. 아이고, 무릎 어때? 괜찮아? 어. 다행이다. 너 그 무릎 바지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손이 좀 두꺼워졌지만 괜찮아. 이게 진짜 등산로야? 응. 내려올 땐 어떻게 해? 그러게, 니네 어떻게 내려가냐, 여기? 아, 이제 좀 평지가 나군. 산이 원래 이래 평지 나왔다가 다시. 그리고 이게 등산로야, 원래. 우리가 갔던 거는. 갔던 곳은 엄청 쉬었었는데. 엄청 쉬었지? 아빠 뭐라 했어? 여기서 안 올라가 봐서 모르지. 내가 나무 이래. 관악산이.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 지금 내가 떨어질 만한 곳에서 계속 잡는 거야. 잠깐만 아빠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어디 벌이 있나 보다. 벌 소리도 나네. 절대 멈추면 안 돼? 계속 가야지. 싣고 살고만 서야 돼? 싣고 살고만 서야 돼? 아니 여긴 쉴 곳이 없어. 그냥 바위에서 쉬는 거야. 운동하고 느낌이 떨어지면 안 왔어. 개미 여기 엄청 많네. 아이고 나무에 개미 엄청 많다. 벌에서 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산이 험해? 아빠 왜 이렇게 산이 험해? 여기 잘 밟아야 돼. 이런 거 나뭇잎 이거 잘 밟아야 돼. 나뭇잎이 위험해. 아 개미 왜 이렇게 많아 엄마? 생각보다 잘 올라가네. 근데 뭐 올라가는 거 같지 않다. 왜 개미 또? 아유 좀. 아유 미끼 엄마 여기 밟으면 미끄러진다. 여긴 가. 암벽 언제 나오냐 그럼? 암벽 언제 나오냐? 암벽이 재밌대. 엄마 암벽이 재밌대. 암벽 언제 나와? 도대체? 아빠는 암벽 언제 나와? 암벽 언제 나오냐고? 좀 더 올라가야지. 이제 어디로 가? 아빠. 그럼 올라가. 아빠 도봉산 올라갈 때 다쳤어? 아니. 아니. 왜 안 다쳤어? 조심조심 올라갔으니까. 아유. 지하수 몇 킬로였어? 몇 킬로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돌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응?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북한산 정상에. 벌 소리가 났습니다. 맞아. 엄마는 저기 있군요. 제가 좀 데리고. 지금 북한산이 800몇십미터인데 지금 여기 137미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500미터만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고고!